자, 이제 또 네이버 음용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음용은 마우스니까. 자, 여기 네이버 음용 들어오면은 심택을 눌러보면 22800 코스닥 12월 26일 오늘 6.7% 떨어졌죠. 어제 공부한 날짜는 어제 날짜인데 어제 17,000원인데 오늘 6.7% 오늘 작살났네요. 나도 많이 떨어졌어요. 자, 시총이 5,049억 떨어졌네요. 3,800만 주. 이게 10년 차 그래프예요. 1년 차는 이런 식으로 22,000까지 올라왔다가 이만큼 떨어지고 3개월은 이렇고 일주일 이렇고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죠. 12월 22일부터 쭉 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5년, 10년을 봤더니만 이렇게 썩 모양은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요거 기업 실적 분석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 빨간 게 많죠? 빨간 게 19년도에 죽을 썼다. 심택과 동일 업종 심택, 삼성전기, LG이노텍, 일진 머티리얼즈, 고영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건 또안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고 60일 선을 낮춰 가지고 외국인 기관을 보니까 팔고 팔았던 게 파란 게 팔았던 거, 빨간 게 샀던 거. 그럼 외국인 기준으로 보니까 한달 사이에 외국인도 팔았다. 이렇게 나오고 석 달로 보니까 외국인도 팔았다. 순매도 팔았죠. 파란 게 파란 겁니다. 파란 것들. 이런 것들이 볼수 있다. 또 외국인 팔았다고 우리가 팔고 사고 할 필요는 없죠. 자기들의 이제 기업 그걸 봤을 때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이게 뉴스를 들어가면은 뉴스 거리도 많네. 이크레더블 두 개밖에 없던데. 최대 지분 블록딜의 5% 마이너스. 심택 지분 400여 규모 블록딜 나선다. 블록딜이 뭐야? 심택 최대 주주 보유 지분 블록딜 소식에 이제 눌러보자. 보유 지주 1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금 15,000원인데. 블록딜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 아, 블록딜 시간 외로 막 매매하고 있는 방식. PCB 긍정에 모듈 PCB 긍정 매수 하나 뭐 심택 뭐 52주 신고가 낸드 전일 대비 5.9% 5월 달에는 잘 나갔네. 자, 그러면 19년 12월에는 잘 나갔네. 전일 기관 대량 순매수. 자, 이렇게 돼 있고 종목 분석은 안 들어가고 종목 분석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평균 EPS가 1000원, BPS가 7700원, PER이 15, 업종 평균은 46, PBR은 2.0, 현금 배당 수익률은 0.89. 지금 주가에 0.89. 이렇게 1월달, 3월달, 6월달 1년이 아니고 1개월 평균, 3개월 평균, 6개월 평균, 1년 평균. 이렇게 1년 평균은 84%. 코스닥 대비 심택이 코스닥보다 뭐하네? 반도체 대비는 조금 낮고 거래량은 6월 30일날 6월 쪽에 굉장히 많이 불어났다. 심태홀딩스 35%, 심태홀딩스 40%라고 있는데 35% 돼 있네. 조금 제가 공부했는 것 다르네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펀더멘탈은 이런 식으로 흘러갔고 뭐 이게 빨간 게 있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서프라이즈 놀랄 수 있지. 작년에 적자 났으니까. 작년 적자 났으니까 분명히 영업이 서프라이즈 될수 있지. 그리고 요거는 연간을 누르고 검색을 누르면은 15년부터 쭉 보는 겁니다. 그럼 매출액 3천억, 3,900억, 7,900억, 8천억, 만억, 만억이 아니고 1조. 요거만 봤을 때는 요건 예상치니까 1조 2천. 매출액 꾸준히 잘 나오고 있죠. 괜찮아. 매출액 꾸준히 증대되면 괜찮고. 그럼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대되는가 볼게요. 190억, 400억, 300억, 300억, 마이너스 170억. 그러고 1000억, 올해는 1000억 예상.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되진 않죠. 이까진 증가됐다가 여기서 좀 처음에는 16년에 증가됐다가 17년에는 머뭇거렸다가 19년에는 죽을 쓰고 올해는 증가된다고 나오는데 일단 애매하고 단기순이익 말고 자산총액 자산이 5,400억에서 2019년에 8,000억으로 늘었고 부채가 3,900억에서 6,700억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늘었네. 두배뭐한70% 늘었네. 부채 많이 늘었다. 자본이 1,500억 시작해서 1,600억으로 늘었고 더 늘었는데 2,000 아 그렇지 그렇지 2020년대 2,000 2,000억 맞지 이거 단위 어 2,500억까지 늘었어요. 자본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을 발행하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가 이익을 남기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으로 인해서 현금이 발행되느냐 이걸 봤는데 600억, 300억, 1300억, 90억, 마이너스 300억, 그리고 1500억 발생했네요. 예상치. 이렇게 투자는 계속 잘하고 있고 이거는 공장이 필요한 금액이 회사다 보니까 캐펙스 설비 투자를 하는 게 200억, 10억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공장 없는 기업을 찾고 있는데 일단 공장이 있는 거는 공장이 있으면 계속 설비에 돈을 써야 되잖아. 원재료에 설비비에. 캐시플로 프리캐시플로가 좀 이렇게 잘 흐르다가 이상하게 안 흘렀다가 흘러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발생 부채가 1700억, 1800억, 1800억, 2200억, 3200억. 와. 이자를 내는 부채가 3000억이 있다고. 얘들 순이익이 얼마라고? 순이익이 순이익률이 2%, 0.2%, 1%, 3%. 은행 이율 얼마예요? 2%. 컴온. 얘들은 나가리지. 나가리인데 이때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끝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순이익을 줄이고 더 많이 팔면 되잖아. 맞죠? 컴온. 그렇게 된다. 부채율을 낮추고. 자, ROE는 17, 8, 2, 36, 30. 30이나 나와. 왜? 참 웃기네. 자본금을 높였나? 자본 ROE는 자본 나누기 주식수니까 자본을 높였다. 자본 ROE를 높이는 방법은 자본을 높였는데 자본을 높이는 게 이익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유상증자를 통한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늘리든지 무상증자로는 자본을 못 늘리네 줄여드니까 하여튼간에 아이 참 EPS는 950원, 1200원, 600원 줄었다가 확 줄었다가 늘어나고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PER은 6에서 9, 15, 33 6, 또 이거는 PR 이게 자본을 늘려놓은 상태라서 주식수가 또 늘어난 상태라가지고 또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서 투자 컨센서스 뭐 애널리스트들이 24,000원까지 받았네요. 24,000원까지 3명이나 봤대요. 신한금융투자, 키움, 하나금융투자 10년 10월 8일, 9월 17일, 9월 9일 최종 목표가 23,000원, 22,000원, 28,000원 이거는 사지 말아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보는 거 정도만 해야 돼요. 이거는 파세요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그럼 이걸 분기로 보면은 19년 6월, 9월, 12월 다 빨갛잖아. 단기 순이익 계속 순이익을 못 냈단 말이야. 영업이익도 7억, 1조 매출 가까이 올려가지고 한 2천억 가까이 매출 올려가지고 영업이익이 7억. 그러니까 그 뭐야 재료비 이런 것들이 너무 들어간다는 거지. 설비비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너무 빨간 게 너무 많다. 자 이렇게 봤고 자 그러면 기업 개요. 자 이거 신태홀딩스 최시돈 대표이사예요. 전세연 대주주 달라요. 대표이사와 CEO는 달라요. 패키징 사업이 69%, 모듈 PCB가 거의 한 30%, 패키징이 70%, 모듈이 30% 정도가 매출 차지하고 해외 매출이 거의 한 80% 가까이 70% 80% 90% 80% 가까이 85% 가까이가 해외 매출 이 발생되고 있다. 연구비는 매출액의 2%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니까 한 200억 정도 그리고 평균 건속 연수는 7.7년 이렇게 되고 있다. 패키징과 모듈이 메인이라 가지고 여기에 매출이 89, 90이니까 거의 한 88% 89% 정도가 수출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 10% 이상 차지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국내 회사 한 개 있었는데, 내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도시방광 하여튼 있었, 기억 안 나네. 자, 그렇게 있고, 재무 분석할 거 있네, 이거. 자, 포괄손이, 매출액 증가되고, 이거 땅으로 파고 들어간다. 이야, 나 이거 처음 봤다. 땅으로 파고 들어간다. 여기까지 들어갈래. 이거 땅으로 들어간다, 땅으로. 자, 그럼 재무상태, 뭐 자산 올라가고, 부채 올라가고, 부채 비율도 올라갔다. 부채 비율은 안 올라가야지. 야, 맞지? 부채 비율은 안 올라가야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뭐,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부채 비율은 이래 올라갔다. 그럼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땅으로 꺼졌죠. 영업활동 땅으로 꺼졌다는 말은 돈 현금이 없었다. 단기순이익도 땅으로 꺼지고, 이 19년이니까 분기로 한번 볼게요. 분기로 누르가 보면은 19년 6월, 19년 9월, 12월, 3월, 2020년 6월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이 땅으로 꺼졌다가 19년까지 꺼졌다가 땅으로 올라왔다. 근데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땅으로 올라온 게 이거 재무제표 같이 공부했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뭐 외환 차익으로 한 200억 정도가
올라온 거라 가지고 당기 순이익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외환 차익이 200억이라. 그럼 200억 빼면 뭐다? 좀에 올랐다. 좀에 올랐다. 오케이. 좀에 올랐다. 그럼 그게 한 뭐 지금 순이익률이 지금 보면 순이익률 볼까요? 다시 이제 투자 지표를 넘어가서 수익성이 보면 순이익률이 2%, 3%, 1%, 0.2%잖아. 순이익률이 그거 차익금하고 계산을 하면은 한 2%, 3%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전 얘기도 빠바바닥바닥바닥 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할 수 있다. 2020년 순이익률이 6%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8% 나왔는데 여기 중에 아까 말했듯이 외환 차액이 200억이라 영업이익이 300억인데 아니 순이익이 300억인데 6개월치가 못 믿겠다고? 야, 씨, 300억 있잖아. 어디였노? 재무 분석에 2020년 순이익 영업이익, 금융이익, 당기 순이익이 700억. 이거는 1년치 예상이고 이걸 분기로 바꿔볼게. 못 믿겠단 말이지. 자, 근데 기억하고 있다. 당기 순이익 봐라. 300억이지. 236억 곱 더하기 81억 하면 300억이야. 이거 그중에 200억이 그거라고. 뭐? 외환 차익 손익. 외환을 가지고 있어서 옳다구나. 돈을 벌었는 거. 가지고만 있었는데 돈을 벌었는 거. 그걸 빼버리면 100억이잖아. 순이익이. 그럼 100억이면 300억에 100억이면 30%잖아. 그럼 여기서 30%를 빼면, 자, 30%를 빼면, 아, 638, 1.8%, 30%를 빼는 게 아니지. 여기서 30%라는 거는 1.8%다, 1.8%. 헷갈리지? 30%를 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총 매출에 한 30% 정도만 영업이익이니까 나머지 70%를 뺐단 말이지. 그러면 70%를 빼면, 2% 정도가 순이익이다. 순이익률이다. 영업이익으로 발생되는 거다. 그냥 2020년까지 계산하면. 그러면 2%면 은행 세금 이자 내기도 빠닥할 수도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몰랐으면 몰라도 알면은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PCR, EV, EBITDA, P로 시작되는 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좋아. P로 시작되는 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P로 시작되는 거, R로 시작되는 거, E로 시작되는 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배당 성향은 매출의 15%, 매출의 40%, 아, 순이익의 15%, 순이익의 40%, 순이익의 78%, 순이익의 마이너스 10%를 배당으로 줬어. 순이익의 6%를 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크레더블은 저번 시간에 했던 이크레더블은 순이익의 65%를 꾸준히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작살나지 당연하게. 이크레더블의 사이지. 자, 그렇게 컨센서스 성장성 다 땅으로 들어간다. 안정성, 아이고, 이자 보상 비율이 이자를 보상 순부채 이자 발생 부채 좋아. 이자 발생 비율은 1.3 마이너스. 잠깐만, 이자 발생 부채가 이자로 내는 발생 부채가 처음에는 1,700억 시작했다가 1,800억, 2,000억, 3,400억 불어났죠. 부채가 이자 발생 부채가 그러니까 3,000억에 2% 생각해봐. 그건 무조건 이자인 거야. 벌어들이도 시험 치는 판에 나가야 되는 거지. 자, 활동성. 매출 채권 회전율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짧아요. 왜? 이게 1차 밴드들하고 탑 밴드들하고 거의 하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20일이고 40일이거든. 30일 만에 돌아오는 거야. 이제 물건 줬는데 한 30일 안에 현금으로 돌아온다 이거지. 재고 자산도 오래 안 가. 50일도 안 가. 어떤 건 90일, 막 120일 가는 데도 있었거든. 현대자동차 이런 것도 굉장히 짧게 가더라니까. 요것 봐봐. 매입 채무 회전율 한 35일. 캐시도 금방 들어오고. 이런 요건 괜찮다. 요건 괜찮지만 아까 말했지 영업 이익이 행패는 없다. 내가 너무 좋은 것만 봐서 그런가. 이거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거 넘어가고. 업종 분석. 이녹스 첨단 소재 대덕전자. 대덕전자 보자. 대덕전자가 요 같은 경쟁 업체더라고요. 대덕전자 요거를 보려고 그러면 시총을 봐야 돼요. 이거 종가를 보지 말고 대덕전자가 시총이 이거 심택이 5,400억, 여가 4,500억, 자산 총계 8,000억, 3,000억 자산으로 밀린다 맞죠? 부채가 6,700억. 와, 부채 나누기 자산이잖아. 1,500억, 15 나누기 33. 와, 얘는 부채율 44%밖에 안 된다. 야, 어디다 대덕 없다. 수아리 이거는 이녹스 첨단 소재네. 대덕이 없다. 야, 또 안 적어놨노. 참. 이녹스 첨단 소재하고 연결했을 때는 대덕전자가 요거 같은 좀 연관되는 게 많은데 없네. 그렇네요. 그럼 이거 비교할 것도 없어요. 아닌 게네. 그럼 전자장비와 기기, 반도체. 반도체 보자.
유니 테스트, 너 패스, 너 패스하고 비교해 볼게요. 너 패스 시총 5천억, 너 패스 6천억, 자산 8천억, 5천억, 부채 6천억, 3천억, 매출액 1조, 너 패스 3천억. 좋아. 영업이 요번에 영업이 한 400억 났어요. 2020년. 얘들 600억 났네. 19년. 당기순이익 요번에 300억 났어요. 얘들 그래도 300억 나네. 와, 매출액 3천억에, 잠깐만요. 매출액 3,500억에, 작년 기준에 3,500억에, 아니다. 매출액 3, 영업이익이 600억. 나누기 3,500는 곱하기 100. 야, 영업이익률 17%나 된다. 그래도 느패스. 느패스를 공부해야 되겠다. 느패스. 17%나 된다. 영업이익률, 아, 있네. 아, 미치겠네. 영업이익률 17%나 돼. 순이익률 8%. 얘들은 마이너스 까먹고 있고. 테스나, 유진테크. 괜찮은데. 네패스를 해야 되겠네. 네패스 기술이 ROE 16. 여기도 한 20이 가까이 올라오고. 부채율이 지금 200%로 맞추려고. 아, 얘도 부채율 높네. 170%. PR 여기가 한 10 정도, 10 미만 나올 건데, 10 미만 나와야 7 정도 나와요. 요번 분기, 2020년 분기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분기 볼거 없고. 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자, 섹터 분석. 그렇지. 주가 수익률. 심태 59, 코스닥 12. 배당 수익률. 볼거 있네, 이거. PBR. 볼거 없다. PER 심택 6.4배 2020년 기준. 코스닥은 22 갈때 심택은 6.4. 심택이 낮아진 이유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을 이빨 올렸거든. 그러니까 주식수 EPS를 구하는 거는 뭐다?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인데 주식수를 엄청 불려버렸어. 그러면 주식수를 불렸으니까 주식수를 낮춰야 되는데. 아, 자본금을.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주식수 나누기, 이상하다. PR, 순이익, 아, 순이익이 요번에 조금 잘 나왔어. 순이익이 잘 나왔어. 순이익이 이제 영업 외 비용, 외환 차익 순이익이 2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300억인데, 그 중에 200억이 외환, 영업과 상관없는 이익이 200억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6배라고 곧이곧대로 믿어버리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자, ROE가 심택이 36. 요거는 자본이 늘어나가지고 그래. 이거는 요거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신택이 36이 평균이야. 이거 요번 분기에 유상증자와 자본금을 한 600억 700억까지 올려버렸어. 그래서 ROE 계산하는 거는 자본 나누기 순이익이잖아. 아,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니까 자본이 확 불어났다. 순이익 나누기 자본 맞지? 순이익 나온 맞지? 아, 헷갈리네. 이것도 헷갈린다. 헷갈린다. 순이익 나누기 자본인데 ROE가 높아질 수 있나? 그래서 종목 토론식 건너뛰고 지분 현황 보면은 최대 주주 6.9%, 신태홀딩스 팔아먹었나? 4.63. 요거 신태홀딩스가 보유 지분 35%를 변동해서 4.6%를 팔았다. 1,100만 주 보유 주식 뭐야 이게? 지분 35%가 됐다. 4.63%를 팔아가 40% 가지고 있다가, 아, 40%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팔았다. 요게 신택홀딩스 대표주주가 신택의 거를 산다고 유상증자 했는데, 요게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네요. 헷갈린 것 같네. 헷갈 10% 요거는 국민연금공단 그 61억치 이렇게 6.1%를 6%를 가지고 있고, 신택홀딩스가 35%를 가지고 있고, 9월 8일까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40%에서 35%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5% 가지고 이상 되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있고, 기타 주주는 뭐 모건스탠리 1.9% 가지고 있고, 뭐 여러 회사들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선용, 차상석 0.04, 0.02% 가지고 있고, 뭐 유상신주, 신주선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종목토론식 과면 안 되고 전자공시 받고 공매도 현황은 봐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심택을 알아봤습니다. 또 이제 다음 거는 비나텍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끝내면 안 되네. 그거 해야 되네. 마무리 지어야 되네. 마무리 짓게요. 자, 마무리 짓게요.
자, 여기서 이거 보면은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 신택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로만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조금 그렇죠. 그렇다면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4%, 3%, 마이너스 1%, 8%인데 이거는 8%라고 말하기 그런 영업, 그러니까 영업 외에 수익이 한 200억 정도가 총 300억 중에 200억 정도가 그거 외환 차익으로 벌어들인 거라 아주 좀 애매하고 그거에서 ROE가 높아진 거는 자본이 증가되니까 주식 나누기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 증가되고 ROE 분모가 늘어나면은 자본이 되나 순이익 100억 ROE 뭐한 60억 하면은 100억 나누기 6 100 나누기 6, 100 나누기 60은 1.6 곱하기 100은 166. 그러면 여기서 100 나누기 166, 166. 잠깐만. 이게 갑자기 헷갈리게. 100 나누기, 그러면 66이고, 낮추면은 30은 곱하기 100은 333. 아, 자본이 늘어나가지고. 자본 분모가 늘어나면 안 되네. 분모가 줄어들든지 분자가 높아져야 되네. 아, 쏘리. 죄송합니다. 자본이 늘어났다고 ROE가 그렇게 잘 나온 거 아니네요. 잘못 죄송합니다. 어쩐지 헷갈리더라. 그래서 ROE는 조금 증가했고, 그리고 PER은 여기에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가 한70% 정도가 외환 차익으로 발생된 거라 가지고 이걸 곧이곧대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보면은 가지고 싶은가? 잠깐만 가지고 싶은가? 내가 이걸 가지고 싶나? 한 3? 1부터 10까지 기준으로 가지고 싶은가 3을 줬어요. 5, 기본이 5고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 좋은 거죠. 돈잘벌것 같나? 돈잘벌것 같진 않다. 지금인가? 참 상황은 지금일 것 같아. 싸냐? 그렇다고 싸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 야, 얘들이 참 애매한데. 경영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돈 그거보다 이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뭐고 직원들하고 3, 2, 5, 12, 17, 24. 24 좀 나오네. 위험한가? 요거는 좀 봐야 돼. 요 위험해. 아, 높으면 높을수록 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 자식에게 주기는 그렇지. 못 준다. 이게 못 주겠다. 이게 제 그겁니다. 가지고 싶은가에 못 주는 거는 아직 눈에 보이는 수치가 안 나온다. 그렇고 돈잘 벌고 갔냐? 돈은 수치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말하기 뭐하다. 2년 뒤는 벌것 같다. 지금인가? 2년 뒤를 생각하면 지금이다. 2년 뒤에 DDR5 나오거든요. 싸냐? 영업 이익 중, 분기, 반기 영업 이익 중, 반기 영업 이익 중, 영업 이익, 잠깐만요. 300억 중, 200억이 외환 차익, 이 거품을 빼면 싸지 않다. 빼면 싸다. 넣으면 포함시키면 싸다. 경영자는 그래서 최초고 최초 최초로 PCB 공장 특허 연구 뭐 중국 일본 한국 잘 하시는 것 같다. 총점 이렇고 위험한가? 3분기 영업 실적이
어떻게 이제 또 외환 차이 아닌 영업 이익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할 것 같다. 한 2, 3분기 이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경 써야 된다. 자식에게 아니 이거 말고 많다. 그 정도로는 안 보인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 회사의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제일 큰 장점을 말한다면 2년 뒤에 올 다가오는 DDR5 메모리 반도체 시장 SSD 이런 것들에 대해서 PCB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들은 장점이 있는데 일단 지금 이 회사가 처한 단점이 일단은 너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부채율이 200%, 그리고 차입금이 거의 99%. 거기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계속 자본금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참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조금 기술력은 있고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런 것들이 변수다. 외환 차입금으로 지금의 거품이 아닌 것처럼 보이곤 있는데 분명히 거품은 아닌 건 같지만 일단 재무제표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많고 많은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해필이면 이 회사냐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다른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전방산업의 월덱스, KC, 유니셈, GST 뭐 그런 것들이 뭐 FST, SNS텍 이런 회사가 이 회사보다는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근데 지금 다가올 얘도 반도체지만 걔들도 반도체 어떤 걸 선택하든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조금 인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회사는 사고 나면 조금 기분은 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